수학과 윤여령입니다. 이번 문제는 요즘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원단원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지금 중3 올라가는 아이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뭐 수학적인 능력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바로 전 단계에서 어떤 걸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살짝 다른데,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개념 중에 제가 의외로 요즘에 저희 아이들 가르치면서 조금 아이들이 그 개념을 좀 놓치고 자꾸 저학년 때 풀었던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딱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 강조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질문에서는 원에 잠깐 제가 사실 조금 문제를 읽다가 최소 넓이를 계산했거든요. 네, 원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여기 보니까 넓이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근데 반드시 E하고 F를 지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E하고 F를 지났는데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원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효준 선생님? EF가 그렇죠. EF가 지름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방정식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EF라고 하는 거에 중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그 자리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 중에는 E하고 F를 직접 계산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교점을 찾아가지고 중점을 찾으려 노력을 하고 EF의 또 반절이, 길이의 반절이 또 반지름이 되니까 이제 어려운 계산을 찾고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 있을 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EF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EF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원래 처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었습니다. 이게 전에 효준쌤 강사평가 때 나왔었던 그 그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나요? 여기 접혀있던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원을 하나 더 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원을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원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원에 이제 E하고 F가 교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이 EF를 보통 원에서는 공통현이라는 말을 쓸 거고, 이 공통현을 구하는 방정식을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중심 좌표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반지름도 계산을 해서 원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고1 80점대 이상 되는 아이들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고1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중3 아이들도 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아이들도 좀 맞출 수 있게 조금 쉬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다가도 원을 하나 생각하겠지만 지금 다시 이 접힌 부분으로 다시 원을 하나 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원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원에서 E하고 F가 교점이 되면 저희는 이제 교점 지나는 방정식을 지금 써야 되는데, 자, 그 교점 지나는 방정식 모양을 원방정식 하나를 이렇게 놓을까요? x제곱, y제곱, 그럼 여기가 ax, by 더하기 c, 이렇게 하나 놔주고요. 다른 원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여기가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다가 앞에 방정식이나 뒤에 방정식에 k를 붙여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많은, 무수히 많은 원들을 표시를 하는데, 특히 우리 여기 k값이 어떤 경우에 EF 방정식을 나타내는지 혹시 양일환 선생님 얘기, 그렇죠.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저희가 EF라고 하는 공통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했던 게, 아, 최소, 넓이가 최소인 원? 넓이가 최소인 원은 아까 효준쌤이 얘기한 것처럼 EF가 어떤 경우에 지름인 경우, 지름인 원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이쪽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인다고 했던 이 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원이 지금 X축에 접합니다. 그러면 X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심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접하게 되면 여기 좌표가 이제 얼마인지 나왔죠. 1,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좌표는 그 X좌표는 아마 금방 찾을 텐데,
여기가 A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는 사실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나와있던 원을 저희가 그대로 다시 한번 또 그리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누구인지 알면 중심의 좌표를 내가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A, B라고 해가지고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중심도 알고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원방정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하고 R제곱이 아니라 반지름 B니까 B의 제곱이라고 해서 제가 새로 그리는 원방정식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요즘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들 중에는 자꾸 EF를 계산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EF를 계산을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자꾸 시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D 공식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점을 X1, Y1이라 놓고요. 직선 방정식을 저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으면 이제 점이 있고 저희 여기 직선이 있을 때 우리 이 점 P에서부터 여기다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를 H라 했을 때 이 PH의 길이를 저희가 D라고 하는데 이 D를 계산하는 방법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 다음에 여기 P에 있던 아까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여기 직선 방정식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AX1, 그 다음 BY1,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절대값에서 계산하는 방법 이거를 꼭 이용할 수 있게 항상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저 문제 해결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EF 방정식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두 개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 제가 중3이랑 같이 등급을 놀려고 하다니 보니까 80점이나 났는데 이제 그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 알고 있다 생각하면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제가 이제 그린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X축이 접했고 그 다음 여기 X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X좌표는 지금 여기에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1인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원하고 똑같은 반지름 이만큼 1을 갈 거니까 이 자리는 2가 나와서 이 원의 중심은 1,2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은 똑같이 2가 나오고 1,2가 중심이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 Y-2의 제곱은 4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아까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여기 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EF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걸 이용하려고 하냐면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을 한번 이어볼 겁니다. 중심하고 중심하고 이어주면 이 중심은 여기 나오는 공통현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수직 2등분하기 때문에 중점을 굳이 EF가 아니라 원의 중심 0,0과 그 다음에 여기 1,2로 해서 계산을 할 텐데 원의 중심을 저희가 M이라고 한다면 M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거는 제가 체크포인트를 안 했는데 여기 X좌표끼리 더하면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니까 1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좌표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 얘가 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위로 해도 되고 아래로 해도 되는데 0,0이라고 하는 이 점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제가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는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직선과 EF 직선과 그 다음에 원점까지 거리를 이 거리를 저희가 제가 여기 D라고 한번 놓으려고 합니다. 이 D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EF는 이제 계산할 거고요. 0,0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X1, Y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대입하게 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고 아이들한테 꼭 계산할 때는 좀 쉬운 쪽으로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이 공식 이용하도록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러면 EF 방정식을 아까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위에 거에서 다른 거를 빼주면은 X제곱, Y제곱 사라지니까 EF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먼저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4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면 자 빼주면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이 사라지고요 4도 사라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니 더 마이너스 4y 그리고 더하기 5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0,0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d를 계산할 거니까 자 얘를 계산해주면 루트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b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0하고 0 대입하면 절대값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20이니까 루트 20은 2루트 5분의 5가 나오고 유리화해주면 얘가 2분의 루트 5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길이가 2분의 루트 5가 나오면 자 여기서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들어가서 반지름 r을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r 제곱은 4에서 제곱하니까 4분의 5가 빼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6에서 4분의 5를 빼니까 4분의 11이 나오고요. 자, 원방등식은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EF를 지름을 하러 온 원의 방정식은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1이 나옵니다. 네.